내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어떤 바닷가에 갔는데 바닷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뜨는데 너무 그 해 뜨는 광경이 감동적이어서 커서 예술이라는 걸 생각할 때 늘 그 해 뜨는 광경이 우리 어린 거에서 그것이 그 창작의 많은 출발이 된 것 같고 전까지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 숨을 가다듬고 멈췄을 때는 보지도 듣지도 않아요. 대개 붓을 놓을 때는 그 작품이 회화가 특히 그런데 작품이 스스로 생명체처럼 어떤 그 살아있는 느낌을 띄었을 때 붓을 놓아요. 내부와 외부가 부딪히는 가운데 제작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컨트롤 한다기보다도 외부와 내부가 만나서 잘 어떤 흐름이 될 때 거기에 그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작품이 나를 넘어선 그런 차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연을 그대로 나타낸다거나, 그 자연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나를 줄이고 바깥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의 그 다리가 되고 통로가 돼서 자연과 연관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연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지만은 인류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는 것 같고 레비스트로스가 말한 것처럼 이 지구는 인류 없이 시작됐다가 인류 없이 이 끝이 날 것이다 하는 얘기처럼 인간은 이제 지구에서 이제 뭔가 철퇴할 때가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 올마이티라든지 올오버리즘 같은 것을 줄이고 마이너스 사고를 우리가 익혀야 된다고 봐요. 플러스 사고와 더불어서 마이너스 사고를 같이 곁들이면서 만드는 것과 소멸하는 것을 양면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